몰래 자랑하는데 그런 걸 보고 자화 자찬이라고 합니다. 원래 잘하는 찬양인데 오늘 할렐루야 생각에 허 찬양 잘했어요. 아주 새 성전에서 공명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참 놀랍다, 원더풀,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지. 사실 이 원더풀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앞으로 탄생하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가 나오는 가운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묘자가 바로 원더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기적이죠.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서이다. 내가 그런 말하고자 하나 앞에 베풀 수 없고 그것을 셀 수 없나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서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많으신 생각,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따금씩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대사가 나타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가 뭘까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시온은 시온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포로로 잡혀갔죠?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그래서 시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다. 돌리셨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이 포로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키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어떻게 세계 그 강대 제국인 바벨론의 그 사나운 짐승과 같은 팔토발에 움켜짐을 당했던 약속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이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 생시에는 경험 못할 일로 알았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대사가 뭐죠? 대사가 바로 엠베서더가 아니라 great things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위하여 하신 크신 역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죄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다. 그렇게 증가하게 되더라. 그래서 3절 말씀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크신 역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쁩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니 우리 마음이 기쁘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작년도 9월 1일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4개월 만에 새 성전에서의 첫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그네 교회에서 변변한 예배 처소 하나 없이 빌려서 새벽 기도는 짐에서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성경 공부는 샌마크 처치에서 모임을 받고 주일 예배도 예배당이 아니라 시빅 센터에서 주일 예배를 그렇게 전전한 나그네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짐을 들으셔서 하나님 안정된 예배 초소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바로 어제까지 사용했던 예배 초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넘게 잘 썼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신생교회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새 성전 이제 점차로 익숙해지겠지만 원래는 ITT라는 Technical Institute 학교였어요. 교실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네, 교실이 벽을 허물고 큰 본성전 본당과 그리고 친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800석 본당이지 200석 친교실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방향이 지금 서쪽입니다. 제가 동쪽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북쪽에 6개의 스몰 채플 소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EM 유초등부 성가대 연습실 그리고 유치부실 중고등부실 사랑부실 6개의 예배실이 있어요. 동쪽으로 7개의 바이블 스타디 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6개의 오피스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350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1년 4개월이 된 신생교회 이런 놀라운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내려주신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선물이여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에스코가 클로징이 됐습니다. 공사가 5월 1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4개월 만에 성전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입주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시간적으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지금 부엌 공사를 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부엌 공사가 안 끝났대요. 근데 4개월 만에 이 대성전 공사가 완료되었으니 인간이 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나 귀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대상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손의 경상이 허사로다.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려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나서서 일하고 애써도 그것이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가 헛되다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수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6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 다시 돌아볼 테니까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찾아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6년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96년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말씀 속에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베푸시오리니 그랬습니까? 평강. 이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히브리어도 이제 마스터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샬롬을 베푸시오리니. 그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 누가 이루신 겁니까? 누가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다는 동사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 영어 성경 더 의미 있게 번역을 해요.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All that we have done, you have done for us.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감사, 우리 입술에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은혜에는 사명이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태 성전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혜의 기반을 장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방 시내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청계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남단에 사막이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상막한 광야에. 근데 우기철이 오면 어디서 그렇게 물이 팔팔팔팔 쏟아내려오는지 거기에 시내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왈이라고 해요. 건기에 그것이 시내인지 뭔지 모르다가 우기에 그 시냇물이 이루어진 것을 왈이라고 하는데 그 남방 시냇물들이 흐를 때 그 물이 꼬불꼬불 길을 찾아가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운명, 우리 인생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가, 축복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 가랑 신령, 우리 메마른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 대사, 회복 역사, 도우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은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그럼 이 새 성전에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본성전과도 바로 옆에 크라이온 모자식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중보기도팀이 들어가서 물 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 교회 가운데 3대 과제, 3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교육과 성경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을 찾아든 모든 가난 영혼들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기도의 삶에 전념하는 것, 그리고 함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내 방대만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후손과 후대들에게 전수하는 삶, 우리만의 미주 땅에 온 세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삶, 신령한 예, 철저한 교육,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삶, 그 3대 과제, 3대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명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라. 5절 6절 말씀에 이르신 말씀이죠.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까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흘려온 여러분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그럼 무슨 씨앗을 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슨 씨앗을 뿌리러 세상이 밖으로 나가십니까? 바로 말씀의 씨앗이요, 사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말씀의 씨앗, 여러분이 뿌리는 사랑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인생 나가는 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 울며 씨를 뿌리라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온 세상에 뿌려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빛 주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풍성한 수확 거두어 수산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거두는 풍성한 구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바쳐서 우리 크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사랑 여러분의 교회 샬롬 교회 샬롬 계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